헤이 hey, 말로 괜어 뭐야 내 말에 잘 맞은 걸로 골라라. Hello, my name is Bomi. 내 이름은 봄이다. I am 14 years old. 난 14살이다. How old are you? I'm 14 years old.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Bomi. I have two good friends. 나에겐 두 명의 좋은 친구가 있다. Becky and Ali. 여기 쉼표는 동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좋은 친구인 베키와 알리를 가지고 있다. 본격의 쉼표는 뭐뭐인 뭐두 명의 좋은 친구인 베키와 리 these가 this의 복수형이니까 these are my poems. 그래서 these하고 여기 poems하고 수의 일치라고 한다 했죠. 여러 개의 복수형이니까 my poems about us죠. 우리들에 대한 이게 뭐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나올 이 내용은 이 these고요. 이것들은 우리들에 대한 나의 시다. Becky and I. 한번 길어보자. We니까 we are best friends. 그 다음에 my name is Bomini. 내 이름은 Bomini고 her name is Becky Kelly. Our names. 보스가 있으니까 복수형이 와야 되겠죠. Our names both start with a B. 둘다 Bomi하고 Becky하고 B로 시작한다. Start with였습니다. 뭐뭐로 시작한다. B라는 글자로 시작한다. Start with a B. I love ice cream very much. much는 많은이 아니고 많이란 뜻이 있다 했습니다. Okay, 그래서 very much 대신에 I love ice cream a lot을 쓸 수도 있다 했습니다. 많이란 뜻이 오면 되니까 I love ice cream a lot. I love ice cream very much. She니까 loves chocolate so much. Very much, a lot. We both love, 우리 둘다 both가 들어가면 두 명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We both love sweet things. 여기서 얘기한 달콤한 것들, sweet things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이 sweet things로 들어온다 했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색깔 얘기하는 부분. I like the clear blue sky. She likes the deep blue sea. 뭐, 블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Blue is our favorite color. 뭐, 블루가 단수니까 is가 왔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복수형이 오면 안 된다는 거. 수의 일치. 아까 전에 반대되는 수의 일치는 these are my poems였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수의 일치, 단수가 계속 연결되는 거. Blue is our favorite color. We have so much in common. 자, have so much in common은 통째로 알아둬야 할 이거의 주요 표현이었죠. 우리는 공통점이 매우 많다. We have so much. Yeah, and we are good friends. 그리고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가 끝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입니다. These are 했으니까 시가 최소한 두 편이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첫 번째 시고요. 이제 두 번째 시입니다. Ellie is my new friend. 아까 전에 베키는 베스트 프렌드고 옛날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엘리는 저 학교가 학기 와 중학생이 되어서 중1이 되어서 처음 사귄 친구란 얘기고요. My nickname is Little Dear. Little하고 Big하고 반대되는 표현이 이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we are different. 우리는 다르다. 어떤 시 와야 될 자리다. 어찌가 오면 안 된다. 다르게가 와선 안 되겠죠. 어떻다 해야 되니까. 어떤 앞에 비동사 와서 어떻다. 오케이. 그다음에 I talk and talk. 나는 또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 From morning to evening.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표현. 이 표현 통째로 잘 알아두라 했습니다. From A to B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요. A부터 B까지. From도 있어야 되고 to도 있어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he reads and reads all day long.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들어 했죠. 그는 독서하고 또 독서한다. 하루 종일. We are very different. 우리는 매우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소가족이 핵가족이라 하죠. 우리가 핵가족이고 자신은 보밀이는 핵가족이고 그 다음에 뭐 엘리는 대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I only have one brother. He has two sisters and brothers. 2가 왔으니까 이렇게 복수형이 와야 되겠죠. He has a big family. 그는 대가족이다. 그 다음에 뭐 우리는 공통점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We have much in common은 공통점이 있는 거고 We don't have much in common은 공통점이 없다. But we are good friends. 하지만 다르지만 뭐 We don't have much in common은 We are different하고 같은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Hello, my name이겠죠. My name is Bomi. I am 14 years old. 오케이. I am Bomi하고 같아 했습니다. I am Bomi. My name is Bomi. 그 다음에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뭘 갖고 있다? 2가 왔으니까 당연히 복수형. Friend가 아니고 friends 와야 되겠죠. I have two good friends.
베키 앤 엘리. 베키와 엘리가 있다. 난 우리 둘다 좋아한다. 우리 둘다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We both 아주 좋아하니까 love 하면 되겠죠. We both love sweet things. 뭐 like를 쓰고 싶습니까? 그러면 we both like sweet things very much 뭐 이러시던지요. 뭐 very를 엉뚱한 자리에 뭐 very like 이런 건 도대체 없습니다. like 뭐뭐 very much 이런 건 가능해도 very like가 어디 있습니까? We both love sweet things고요. 그 다음에 these are 그러니까 여기에 수의 일치라고 했죠. 복수가 아니라 form이 아니고 forms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out 뒤에는 무슨 격이 와야 됩니까? 목적격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about us겠죠. These are my poems about us. 우리들에 대한.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목적격 써야 된다. 이런 거또 굳이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돼요.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목적격 와야 된다. These are my poems about us. 오케이. 그래서 뭐 베키하고 여기에 us가 가리키는 거는 지금 이 시가 이제 베키하고 보미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us는 베키하고 보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our names 자, 둘다 하니까 both 나왔으니까 당연히 name이 아니고 당연히 names 써야죠. our names both 그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뒤에 all start 형태는 s 붙이지 않겠고요. start with죠. 뭐뭐로 시작한다. start with a b. our names both start with a b. 그 다음에 별명 얘기하는 부분, 엘리하고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 my nickname이죠. my nickname is little dear. 그 다음에 남자니까 소유격 his nickname 하면 되겠죠. his nickname is big bear. little하고 big하고 반대되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공통점이 있는 베키와 자신의 시.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뭐 I like 하면 되겠네요. I like the clear blue sky겠죠. I like the clear blue sky. She가 좋아하니까 이번에 she가 likes 한다. The deep blue sea. blue가 반복해서 나오고요. 예. love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I love 해도 뭐 내용상 상관없고요. 뭐 여기 love 해도 뭐 내용상 상관없습니다. 이런 질문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말하고 말한다. I talk and talk. 뭐부터 뭐까지 할때뭐 쓴다 했습니까? From A to B니까. From 써야 되겠죠. From morning to evening 하면 되겠죠. I talk and talk from morning to evening. He reads and reads. 하루 종일이란 표현 통째로 알아두라 했죠. All day long. 그러니까 from A to B와 all day long 이런 표현들 얼마 how lo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하루 종일. 자, 우리는 공통점이 많지 않다. 우리는 안 갖고 있다죠. We don't have죠. We don't have much in common. 통째로 알아두라고 했던 거죠. We don't have much in common, but we are good friends. We 하고 are 하고 friends 하고 수의 일치 friend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friends. 그다음에 나는 핵가족이고 엘리는 대가족이다. I only have one brother. one 대신에 어 써도 상관없고요. 본문에는 one brother 돼 있습니다. one이 어가 one의 뜻이 있다 했죠. I only have one brother. 그다음에 he가 가지고 있으니까 he has two sisters. two 나왔으니까 복수형 써야 되겠죠. sisters and two brothe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내가 왜 자꾸 가린다? 누구 있어? 네. 그래서 앞으로 시험 쳤는 거 여러분들 부모님 사인 받고요. 오재를 좀 해와야 되겠어. 뭐 그냥 시험만 치니까 여러분들 잘 제대로 안 해오는데요. 제대로 채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전번처럼 이상하게 채점하는지 나왔는지. 오케이. 그래서 앞에는 3번 네, 3, 4, 5, 8, 9. 오케이. 뭐를 왜 틀렸는지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사람.
오케이. 4번 틀렸죠? 그다음에 오케이. 서술형 아주 잘했네요. 프롬만 빼먹고 5번. 그렇죠. 5번 틀렸죠. 네임즈 해야 되는데 네임 했죠. Our names both. 8번에 from morning to. 롱에 대한 대답이다. 필기 잘 해놨고요. 지민이는 6번에 colors를 썼군요. 수의 일치를 하지 않았군요. 과거고요. 한면에 서술형에 2번에 4번. 자, 4번 봐라. 맞다 해놨다, 너. 오케이, 똑바로 해라. 오케이, 5번. 오케이. 엉뚱하게 깔끔한 것 그래서 부모님 사인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오세 해봅니다. 알겠습니까? 어? 포메스 썼다, 포메스. 지민이 철자를 잘 열심히 극복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영역별 리뷰 시험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스뱅크 먼저 보고, 아니, 명사와 간사 마무리하고 리더스뱅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머 탑판 먼저 꺼내주세요. 예, 워크북이죠. 워크북 기대하고 있었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서 뭘 배웠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아주 중요한 학습 습관이라 했습니다. 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하면서 규칙 변화, 우리가 뭘 배웠냐? 뭐 이런 거 붙인다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뭘 붙일 때도 있었다? 이런 걸 붙인다는 걸 경우도 있었고, 이걸 정리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스, 즈, 쉬, 취였죠. 쓰듯이 취. 그 다음에 오도 있었는데 얘는 선생님은 따로 빼놨었습니다. 오로 끝나는 경우.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가 기억나느냐 하면 뭐 이런 거 있었죠. 저 Y로 끝나는데 그렇죠. 뭐 말로 뭐 예를 들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Y로 끝나는 경우에 뭐 어떤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 먼저 할게요. Toys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다. Families도 있다.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만 한다는 얘기고 자음 플러스 y는 ies 한다라고 y로 끝나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기억나냐면 이런 소리로 끝나는 경우죠. 그렇죠? f나 fe로 끝나는 경우에 뭐 한다? ves 한다. 뭐 leaves를 대표로 쓰면 되겠죠. leaf가 leaves 된다. 근데 여기는 예외가 하나 있었으니 여러분들이 중1로서 알아야 될 예외는 뭐였다? 루프스였죠. 맞습니까? 뭐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로 정리할 거는 이제 O로 끝나는 경우에 뭐가 앞에서 다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경우가 있고 비디오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포테이토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모음 플러스 오면 그냥 S고요. 자음 플러스 오면 ES 하는데 여기다가 예외를 몇개 우리가 중1로서 예외를 몇개 알아들어 했다? 3개를 알아들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토즈 자동차들 뭐 피아 옆에서 뚱땅거리는 거 저거 피아노들 그다음에 뭐 사진들 포토즈 이런 경우에 그냥 S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이게 5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일단 토이가 뭐가 된다? 명사 플러스 S를 하면 되고 어떻게 된다? 토이즈 하면 되고 글래스 같은 경우에 스 소리로 끝나는 경우죠. 그래서 ES 한다. 그래서 글래스즈. 뭐 글래스가 유리란 뜻일 땐쓸수 없지만 잔이란 뜻일 때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수 있겠죠. 잔들. Two glasses of milk. 그 다음에 또 glasses가 안경이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안경 이거를 보고 뭐라냐? 바지 한 벌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지 한 벌.
pair of pants라고 그랬죠. 안경 하나도 뭐라고 한다? A pair of glasses. 그렇습니까? 양쪽이 똑같이 생긴 거 이런 것들 a pair of란 표현이었습니다. A pair of glasses, a pair of gloves, a pair of socks, a pair of shoes, a pair of pant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벤치는 쓰듯이 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취 소리를 끊었으니까 마찬가지 es 한다. 그래서 벤 취즈. 뭐 이거 똑같은 규칙이네요. 전부 다 쓰듯이 취해서 똑하는 거네요. 취취였고요. 그 다음에 뭐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명사 플러스 뭐 IES라고 할까요? 뭐 ES라고 하든지. 그래서 스토리의 복수형은 뭐가 된다? 스토리즈가 된다. 여기서 빠져 있는 거는 두 개가 빠진 것 같은데 애초에 F로 끝나는 경우네요. 그래서 F로 끝나는 경우에가 빠졌네요. 5번하고 6번 써야 되겠네요. 5번은 F나 F나 FE는 뭐 리브즈 된다. 리브즈 된다. 뭐 예외가 룩스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디오는 비디오스 되고, 비디오는 비디오스 되고, 그 다음에 뭐 포테이토는 포테이토스 된다. 6-1, 뭐 6-2, 뭐 이렇게 정리할까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고요. 예외가 세 가지. 포토즈, 뭐 피아노즈, 오토즈. 얘들은 이렇게 예외 처리하면 됩니다. 일로써 알아야 돼, 둬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they sold. 그들이 뭐 한대요? 그들이 판매한단 말이죠. 뭐를 판매? All the pianos. 모든 종류의 피아노를 다 판다 이 말로. 피아노란 피아노는 다 팔어. They sold. Sold는 뭐로부터 왔죠? sell의 3단 변신이 어떻게 되니까? sell, sold, sold. 그렇죠. 얘는 몇 번째 녀석이겠어요? 두 번째겠어? 세 번째겠어? 그렇죠. 당연히 두 번째죠. 과거 시제죠. 팔았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put the dishes는 도대체 뭐냐? I를 빼야 되겠죠. put the dishes on the table. 접시를 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접시를 두어라. on the table. 탁자 위에 접시를 두어라. 예, in autumn이 뭐예요? 가을에. 그렇죠. 가을에 나뭇잎들이 노랗게 변한다라는 얘기하고 싶으니까 leaves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leaves 해야 되겠죠. dishes, pianos. 그 다음에 뭐 모든 집이 다 똑같아 보여. 아파트인 모양이죠. 아파트는 뭐 집이 다 똑같이 생겼죠. All the houses. 기본 규칙이죠. S 붙이면 되는 거. They look the same. 그것들 다 똑같아 보여. 모든 집이 다 똑같아 보여. 자, 참고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다른 문법. All the houses look the same은 every 똑같은 표현, every house looks the same 하고 똑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뜻. 근데 every 뒤에는 뭐할수 있고 단수? 그렇죠. 그리고 단수 취급한다 했죠. every house looks the same이나 all the houses look the same이나 똑같은 뜻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every를 썼을 때 뜻은 모든 집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이니까 복수형 와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주의하고 그 다음에 안방 길어봤자 it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왔을 때 it이나 he나 she 취급하니까 동사도 이렇게 look이 아니고 looks 써야 된다는 거꼭 중1로서 꼭 알아둬야 할 중1이면 중2 되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될 문법입니다. 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took lots of photos겠죠.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took은 몇 번째 녀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시제죠. 나는 많은 사진을 찍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took lots of photos. lots of는 a lot of하고 똑같다 했죠. 그러면 얘는 a lot of, lots of 지금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man인 거죠. 왜냐하면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왔으니까. a lot of가 much의 의미일 때도 있고 many의 의미일 때도 있다 했는데 이 경우에는 I took many photos죠. 자, 아까 얘기했던 o로 끝났는데 es 하지 않고 그냥 s만 하는 photo, piano 두 개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미스터 베이커, 베이커 씨가 안방 길어보다 히니까 이세 S 붙였어. 베이커 씨가 먹는다. 뭐를 먹는다? 감자를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it's potatoes. 똑같이 이로 끝났는데 es 해야 되는 거죠. 저녁 식사로서 감자를 드신다. 뭐 다이어트 하는 모양이죠? We sell, 우리가 판매하는데 many delicious candies. 캔디의 특징은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ies 해야 된다는 거죠. M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 lot of죠, lots of. We sell lots of delicious candies. 우리는 많은 맛있는 사탕을 판매합니다. 우리 사탕 가게인데 우리 사탕 맛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There are 까지만 보고 알수 있는 세 가지 의미. 이 사람이 몰락하고 있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무슨 시제에 있다 라고 얘기한다. 현재 여러 개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There are many 푸 소리로 끝났으니까 울, 부즈, 앳더 즈. 그래서 그 동물원에는 많은 늑대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문장의 주어를 관로 안에 말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자, 지금 써 있는 문장은 This is your book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너의 책이다. 그쵸. 근데 these로 바꾸면 이것들은 너의 책이다라고 하란 말이죠. this의 복수형이 뭐다? these다. that의 복수형은 뭐였어요? 그렇죠. those였죠. 저것은 that인데 저것들은 those다. this, these, that, those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던 내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네 책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these are your books 하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이거 비슷한 거 나왔습니다. 우리가 본문할 때도. 이것은 나의 시다. 우리들에 대한 할 때, These are my poems. About us 할 때도 똑같이. These가 나왔으니까 are가 나오는 거고, books가 되는 거, 이거 보고 뭐라 그런다? 수의 일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를 맞춰줘야 한다. 영어에만 있고, 우리말에는 없는 규칙. These are your books. 그 다음에, He is an honest boy.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떤 뭐다? 정직한 남자아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들은 정직한 남자아이들이다 라고 하란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y are honest boys. Y로 끝났는데 자, 모음 플러스 Y니까 그냥 S만 하면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they가 됐으니까 어나 언이 사라져야 되겠죠. on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They are honest boys. 걔들은 정직한 남자아이들이야. 걔들 정직해. 그 다음에 That is a heavy box. 저것은 무거운 상자다.인데 저것들은 무거운 상자들이다라고 하였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ose are heavy. 그렇죠. S 소리로 끝났으니까 IES 해야 된다. Heavy boxes. BOX ES 하면 되겠죠. Those are heavy boxes. R처럼 보이네. Okay. She is a cute baby. 그녀는 귀여운 아기다. 근데 걔들은 귀여운 아기들이다 하였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y are Babies 하면 되겠죠. They are cute. Y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 나왔던 boys하고는 달리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IES 하는 규칙을 알고 있냐. They are cute babies. 이렇게 해서 규칙 변화들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불규칙이겠죠. 불규칙은 우리가 한번 정리하기 좀 어려운데요.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얘기하면 뭐 이거에 대한 얘기하면 되겠죠. 피쉬하고 누구하고 디얼하고 누구는 쉽은 셀수 있는데 단복수 형태가 똑같다라는 게 불규칙의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이외에도 뭐 차일드가 뭐가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풋이라든지 또는 뭐 아까 구스라든지 그다음에 투스라든지 얘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얘들은 뭐가 되고, 핏이 되고, 기스가 되고, 티스가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해서 도어 같은 경우에는 도어즈 된다. 오오로 했다고 이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는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미 워먼이네요. 워먼의 복수형은 뭐라 했더라? 발음이 어떻게 된다 했더라? women 된다 했죠. woman, women. man도 뭐 됐어? man도 man 되는 거고 똑같이 man, man, woman, women. 그다음에 child는 children. child, children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건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여기에 아이는 무슨 소리 나는데?
child입니까? child죠. 그러니까 여기 I는 I 소리 나죠. 발음 기호로 쓰면 I 소리 나고 있죠. 근데 여기에 I는 무슨 소리 난다? E 소리 난다. children. 그 다음에 Chinese의 복수형은 뭐다? Chinese. Chinese 하고 똑같죠. 이상하게 썼네요. Chinese. 그러니까 뭐 얘하고 Chinese 그러니까 단복수 똑같은 거할때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Fish, deer, sheep 하고 같이 나왔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또 뭐가 있었냐? Japanese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인 한 명도 Japanese, 두명 이상도 Japanese, Chinese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막 S가 안 그래도 있는데 또 S 쓰려고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입니다. S 있는데 Chinese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그다음에 fish의 복수형은 뭐다? fish다. fish의 fish, deer, shee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건셀수 있다는 점입니다. 셀수 있는데 단복수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냐? 물고기 한 마리 뭐라고? fish라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 뭐라고 한다? two fish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하지만 커피는 커피라고 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는다. to 커피라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셀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 불가능하다. My right foot hurts 해야 되겠죠. 왜 feet이 아니고 foot입니까?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내 오른쪽 발이 아프단 말이죠. 내 오른쪽 발두 개입니까? 그렇죠. 오른쪽 발두 개면 큰일 나게요. 병원 가봐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my right foot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되고 it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hurt라는 동사에 못 알아놨어요. s 붙여놓은 거죠. it hurts 한 거죠. 그래서 자 이거 fit 배웠으니까 fit일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아 foot의 복수형 fit이지. 그렇죠? 그걸 유도한 거야. 알겠습니까? 내 오른발 한 개야. 그 다음에 Mr. Brown has five sheep이겠죠? 단복수 형태 같은 거. Brush your teeth after lunch. 그렇죠? Tooth 하면 이빨 몇 개만 닦으란 말이야? 한 개만 닦으란 얘긴데 다 닦아야죠. 언제 뭐 하란 얘기입니까? 언제? 점심 먹고 나서 양치질하는 얘기죠. Brush your teeth after lunch. 그 다음에 Hello, 안녕하세요, Ladies and Gentlemen. 됐습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하는 그런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랩하는 것 같아서 졸립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He caught all the mice in town. 그가 뭐 했답니까? 잡았죠? 뭘 잡았답니까? 그렇죠. 어디에 있는, 타운에 있는, 마을에 있는 모든 생쥐를 다 잡았다. 이거 어떤 동화에 나오는 뭐 문장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죠. 그렇죠? He caught all the mice in town.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다 잡아갖고. 그쵸,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쵸, 쥐들 때문에 너무너무 막못 살게 된 거죠, 마을이. 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피리를 불어가지고 쥐들을 다 따라오게 한 다음에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뜨려 죽였죠? 그쵸?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니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그랬죠. 근데 안 해줬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근데 됐습니까? 유괴를 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the two oxen were fighting 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둘중뭐 것이야, 는중이야? 눈중이죠. 두 마리의 황소가 싸우는 중이었다. 그래서 여기를 무슨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럴까? 과거 진행형이라 그러죠.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악슨이죠. 과거 진행형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the old 여기에 r가 있죠. 그렇죠. r가 있으면 여기 암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요? day가 돼야 되면 the old man are my grandfathers. 그래서 그뭐뭐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나의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들이 있을 수가 있지? 할아버지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할아버지들이 될수 있습니까? 그렇죠.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깜짝 놀라긴. The old man are my grandfathers.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some 뒤에 북이야, 북스야, 머니야. 일단 some 북스만 되나요? 뭐도 됩니까? 머니도 되죠. 그러면 구스는 북 같은 애야, 머니 같은 애야? 북스 같은 애죠. 그래서 some geese are running to the river 하면 되겠죠. Some geese are running to the river. 그래서 running은 둘 중에 뭐예요? 는 것이에요. 는 중이에요. 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래요? 현재 진행형이죠. R가 과거형이었나요? 이런 걸 보고는 뭐라 한다? 현재 진행형이랍니다. Where are they running? They are running to the river. 걔들은 강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냥 계속해서 뭐 하기? 칼질하기죠. 누가? Okay. How many geese를 뭐 한다? Okay. 그럼 나의 삼촌이 가지고 있다로 문장을 시작하겠네요. 나의 삼촌은 가지고 있습니다. My uncle 뭐 has 하는데 머뭇거릴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has죠. My uncle has. 그 다음에 무엇을? 20도 이제 영어로 적을 줄 알아야죠. 20 geese 하면 되겠죠. My uncle has 20 geese. 20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많은 일본인들이 누가? 많은 일본들이 무엇을? 뭐 한다? 방문한다. 그러면 많은 일본인들이 방문한다란 말로 시작하겠네요. 그래서 재패니즈가 뭐 한다? 비짓이야, 비짓이야. 그렇죠. 데이니까 비짓 그냥 써야죠. 매니 재패니즈가 뭐 한다? 비짓한다. 무엇을? 코리아를.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고 코리아야, 고투 코리아야? 오케이, 고 코리아예요? 고투 코리아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고 코리아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고스 코리아, 고투스 코리아. 오케이. 비짓은, 자, 이건 타동사랍니다. 비짓은 전치사 필요 없어요. 고는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go to Korea고 visit Korea야지. visit to Korea 아니고요. go Korea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go school 아니잖아. go to school 하듯이 go to Korea, visit my uncle 하듯이 visit Korea. 여긴 to 넣으면 안 되고, 여기 to를 넣어야 된다. 오케이. many를 이상하게 썼네요. many Japanese, visit Korea. 그 다음에 너의 치아들이 매우 깨끗하다. 너의 치아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뭐가 your teeth 그다음 뭐 are very clean 하면 되겠죠. Your teeth are very clean. They are very clean. 오케이. 그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어디에 뭐 한다. 오케이. 근데 대어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시작해? 그렇죠. There are로 시작해서 there are Many fish야, many fishes야, fish. 그 다음에 어디에? In the pond. 라고 하면 되겠죠. 더는 넣어줘야죠.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연못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게 있는 거몇번 있을까요? 나 틀린 거 없나요? 다시 보세요. 오케이, 뭘 알게 됐어요? 아, 옳은 반응 한 개다? 네. 오케이, 나왔습니다. 잘 기억, 많이 안 쓰는 사람이 있는 거.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거였다. 풀이 하면서 뭐, 하세요. 이게 이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오른발은 한 개다. 오른발 두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 오케이. 그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하면 먼저 미리 정리해 보면 뭐한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나눌 수 있었는데 대표 하나씩 불러오면 뭐부터 할까? Water부터 할까요? Water 하고 그다음에 Love랑 그다음에 구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세 가지. 그래서 워러는 얘를 보고 무슨 명사라고 한다라 명칭 정도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물질 명사, 뭔가를 만드는데 재료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얘가 셀수 없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 했죠. 브레드라든지 케이크 같은 것들. 얘들도 a piece of bread, a piece of cake, a glass of water. 그래서 얘들은 뭐를 센다? 단위 명사를 센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포커스 12가 이거 하는 방법이지. 얘들 따로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셉니다. 따로 모았고요. 그다음에 얘를 보고 이제 이름 알아두라 했죠. 무슨 명사? 그렇죠. 추상명사. 아이디어라 했습니다. 아이디어. 근데 추상명사는 단어 자체가 평화 이런 거 알아둬야 돼. 평화가 뭐였고, peace. 그다음에 뭐 피곤함, tiresome 하면 되겠죠. 이게 피곤함이죠. 피곤하게 하는 것, tiresome. 됐습니까? 어려움, 어려움, difficulty, 어려움 하나, 어려움 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얘도 추상명사 중에도 이제 얘를 셀수 없어라고 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뭐 advice 이런 거, 얘 뭐예요? 충고죠, 충고. 이건 뭐예요, 이거? advise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충고하다죠. 됐습니까? 충고 하나, 충고 둘 못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advise하고 advise. 얘는 advise라고 읽고요. 얘는 advice라고 있습니다. 충고 못 셉니다. 뭐, 그러니까 얘들은 명사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단어, 뭐, 충고가 뭐냐? 피곤함이 뭐냐? 외로움은 뭐예요? 외로움. 아이고, 잘못 썼네. loneliness, 이런 것들. 외로움이죠. 외로움 하나, 외로움 둘, 못 셉니다. 이런 단어들은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미는 무슨 명사? 명사. 있습니까? 뭐, 뉴욕, 파리, 뭐, 제임스, 마이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들은 공통점이 전부 다 뭐를 붙일 수 없다? 어를 붙일 수는 없다. 셀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더는 붙일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됐습니까? 얘는 근데 더를 안 붙입니다. 얘는 더를 안 붙이지만 얘는 붙일 수 있습니다. 얘들은 더를 붙일 수 있고 얘는 더도 붙이지 않는다. 됐습니까? 얘는 이제 더를 붙이지 않는 대신에 더를 붙이지 않는 대신에 문장에 어디 사용돼도 항상 대문자로 쓴다. 있습니다. 고유명사에 얘가 고유명사야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뭐다? 고유명사다. 근데 얘가 고유명사인데 그러면 고유명사는 셀수 없다고 해놓고 셀수 없으면 이것도 안 되겠네요. 이거 된다 했죠. 됐습니까? 토요일마다라는 표현일 때. 그러니까 무조건 셀수 없다. 무슨 딱 붙박이 규칙처럼 정해진 게 무조건 이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고 했고요. 뭐 그의 예로서는 뭐 어케이크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쓰인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어케이크 안 된다 그랬는데 요즘 어케이크 같은 표현들 많이 쓰입니다. 원래는 어 피스 업 케이크 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일단 셀수 없는 명사는 X 표시하고 셀수 있는 경우에는 복수형이라. 그러면 스노우는 무슨 뜻으로 쓰인 스노우는 눈이란 뜻일 때 스노우는 셀 수가 없죠. water 무슨 뜻일 때 water는 물이란 뜻일 때 water는 셀 수가 없죠. beauty는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무슨 명사예요? 추상명사는 당연히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선생님들, 아, 나중에 배신당했다, 이릅니다. 선생님, 저 이거 봤어요, 이러면서. 이거 봤어요, 이러면서. The Beauties라는 거 봤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에요,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뷰리가 아름다움이란 뜻일 때 못세. 근데 미녀란 뜻도 있습니다, 미녀. 여기 둘이나 있잖아요. 됐습니까? 아, 여긴 없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뷰리즈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일 때셀수 없다는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RNG 셀수 있고, 복수형은 그냥 그렇죠. S만 쓰면 되겠죠. RNG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발음 고쳤어라. I have a good news.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No. 그래서 나에겐 희소식이 있다, 나에겐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죠? 그러면 당연히 I have a good news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고 뭐라고요? 오케이, I have good news라고 해야 되고. 오케이, 여기에 더는 왜 놓을, 왜못 넣을까요? 자, 나에게 희소식이 있어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얘기하는 처음 나 나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처음 얘기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도 안 되고 더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러면 뉴스 앞에는 더를 못 붙이나?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소식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땐더 뉴스 얼마든지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건 딱 봐도 나에겐 희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도 안 되고 동시에 더도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를 뭐로 생각하면 뉴스가 셀수 있다면 넣어야 되지만 뉴스라는 단어는 셀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셀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두 번째로 어떤 뭐 추상명사죠. 됐습니까? 뭐하고 같은 급으로 셀 수가 없다. 러브하고 같은 급으로 셀 수가 없다. 그 다음에 she lives in 서울 해야죠. 그녀가 서울에 산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몇, 1, 2, 3 중에 뭐였습니까? 이거는 3번이죠. 무슨 명사기 때문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더, in the 서울 됩니까? 그렇죠. 고유명사는 어도 못 쓰지만 더도 못 쓴다 했습니다. 대신에 더를 안 쓰는 대신에 문장에 어디에 가도 대문자로 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we have rains in August here.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의 날씨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의 날씨를 얘기하는 거야? 8월달 날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스럽게 하면 여기에 8월달에 뭐 한다? 비가 온다 이 말이죠. 영어스럽게 하니까 우리는 비를 가진다 이렇게 한 거죠. 8월달에 여기에. 그럼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rains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 해야 됐다? rain이라고 해야 되겠죠. We have rain in August here. 그러면 이걸 rains가 안 되고 rain 해야 되는 이유는 1, 2, 3 중에 뭐? 1번이죠, 1번. 무슨 명사? 물질 명사죠.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센다? water하고 똑같은 이유로 세지 못한다. 자, 우리가 지금 얘하고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문법이라는 건 조금 규칙 같은 것들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리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they don't drink juices.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은 주스를 마시지 않는다. 네, juices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겠다? juice.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1, 2, 3 중에 그렇죠. 뭐하고 똑같은 이유? water하고 똑같은 이유죠.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juices 같은 표현은 쓰지 않는다.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My sister's hair is short. 그렇죠. hair는 누구하고 똑같은 이유로? water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수 없고, 셀수 없으면 뭐 취급한다? it is short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죠.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죠. it is short. 그 다음에 no news is good news. no news is good news는 속담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 그쵸.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상황에서 쓰냐? 까박 그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학교에서 뭐 캠프 같은 거 갔다. 그렇죠? 뭐 끈기 훈련 같은 거 학교에서 갔다. 요즘 그런 것도 안 가지만.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막 아빠가 아, 우리 딸님 잘했나? 우리 딸님 잘 우리 아들님 잘했나? 이러면 엄마가 옆에서 뭐라 그래? No news is good news.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잘했겠지 뭐. 오케이. 그다음에 그 3번은 그러면 완성시키면 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잘 알아두세요. 이런 거 속담. 왜잘 알아둬야 되냐? 자, 읽기에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뭐를 쭉 읽으래요. 쭉 읽고 나서 이 글과 어울리는 것을 어울리는 내용을 이위 내용을 정리한 것 중에 어울리는 걸 2, 3, 4, 5 중에 골라라 해놓고 1, 2, 3, 4, 5를 뭘 넣나? 영어 속담을 넣습니다. 알겠습니까? 영어 속담은 여러분들 초등부 때 했어요. 다 까먹었죠. 언제 했냐고? 오케이. 우리가 그랬을 리가요? 너는 안 했고. 너도 했어요. 너는 했어. 패턴 영어 할 때. 배드 워커가 always blames on the his tools. 형편없는 일꾼이 항상 욕한다. 무엇을? 손무당이 장구 탓한다.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것도 했고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뭐할때 친구가? 필요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렇습니까? 이런 속담들도 알아둬야 됩니다. idioms라고 따로 배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은 그러면 뭐 완성시켜볼까요? Love makes a happy home. 그래서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이 무엇을 완성시킨다? 행복한 가정을 완성시킨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뭐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렇습니까? 사랑이 중요하다. Love makes a happy home. 그렇죠? 손가락 빨고 우린 사랑해. 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 오케이. 요즘 뭐 부모님들은 다들 코로나 때문에 안 힘들어 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어떠세요? 힘들어 하십니까? 어떠세요? 힘들어 하십니까? 오케이. 잘 이겨내야 될 텐데. Love makes a happy home. 그 다음에 4번. 3번에 나왔던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4번 완성시키면 Money doesn't buy happiness죠. 오케이. Money doesn't buy happiness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다. 우리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형광펜 칠해야 될 거는 여기에 뭐가 아까 해연은 했고요. 그 다음에 뉴스죠, 뉴스. 오케이. 그러면 뉴스는 1, 2, 3 중에 몇 번? 1번이죠. 아, 2번이죠. 미안.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러니까 러브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수 없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방금 얘기했는 녀석 나오네요. 러브 2번이죠, 2번.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여기 어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여기 어는. 홈 때문에 왔죠. 얘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가정, 집. 그 다음에 머니 같은 경우에 약간 얘는 뭐라고도 볼수 있고 얘는 2번이라 볼 수도 있고 1번이라 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약간 성격이 뭐이기도 하고 물질 명사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다?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신에 머니를 세는 단위가 있는 거죠. 물질 명사 세는 단위가 있듯이 머니 세는 단위가 근데 뭐마다 다르다. 컨트리마다 다르다 했죠. 네이션마다 다르다 했죠.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는 뭐 쓰고 원 쓰고 그다음에 미국은 달러 쓰고 그다음에 뭐 센트도 쓰죠. 그렇죠. 그렇죠. 리딩에서 배웠던 거 써먹네요. 그렇죠. 센트도 배웠죠. 그다음에 뭐 영국은 파운드. 그쵸? 그 다음에 일본은 잘쓸일 없겠지만 옌. 그쵸? 옌.
엔. 엔이라 그러죠. 엔. 뭐, 그 다음에 중국은 위안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보여. 4번은 하나가 더 보이는데 바로 누가 있냐면 해피니스가 있죠. 그러니까 해피니스는 1, 2, 3 중에 2번인 idea, 추상명사죠. 그 다음에 4번 칼질하기.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표현. 누가? 우리가 언제? 아니, 우리말 먼저. 어디에? 언제? 평화의 시대 속에 뭐 한다? 살고 있다. 우리가 산다. We live. 언제? In a time of peace. In a time of peace.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전쟁의 시대. In a time of wa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n a time of peace, in a time of w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배고픔이 뭐예요? 배고픔. 그렇지. 헝거 게임이라고 영어 요즘은 잘 모르겠구나. 좀 지나간 영어구나. 뭐 소설책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기근의 시기대라고 하면 돼요. 기근의 시대. 기근이 뭔지 알죠? 잘못 먹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런 단어도 이제 알아야 돼요.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잘못 먹는 시대에 산다면 We live in a time of hunger 이런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어떤 아이디어 명사를 넣으면 어떤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peace가 무슨 명사다? 뭐하고 똑같은 급에? 그쵸, 2번이고 뭐하고 똑같다? love하고 똑같은 아이디어 명사, 추상 명사다. 그 다음에 또 칼질 해볼까요? We live in a time of peace. In a time of. 그렇죠. 나는 언제 토요일에 뭐 하러 간다? 자, 여러분들 중1이면 꼭 알아야 될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Go ing라 했습니다. 쇼핑 가다. Go shopping, go swimming, go fis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수영하러 가요. I go swimming. 토요일 날 on Saturday. 만약에 토요일마다 수영하러 간다면 on Saturdays 해야 되겠죠. on Saturdays는 every Saturday로 바꿔 쓸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일 명사는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셀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 설탕을 좀 많이 넣어달라. 아, 참, 여기서 명사하면은 여기에 Saturday가 명사고 얘는 뭐 1, 2, 3 중에 그렇죠. 3번 고유 명사에 들어갔죠. 고유 명사. 문장에 어디 쓰든지 간에 대문자 써야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교 서술형 문제 금요일 날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나 같은 선생님이 채점하면 틀렸다고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죠? 됐습니까? 뭐 세러데이 이런 거는 좀 우겨 볼 만하죠. 그렇죠. 세러데이 이런 거좀 우겨 볼 만하잖아. 그렇죠. 대소문자가 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오케이. 하지만 뭐 Thursday, Tuesday 이런 것들이 좀 T로 시작하는 거 T가 팍 나죠. 대문자 소문자. 오케이. 그 다음에 물에 설탕을 많이 넣어달래요. 많은 설탕을 넣어라. 영어스럽게 하면 많은 설탕 넣어달라는 얘기죠. 어디다가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전치사 붙었겠죠. 그렇습니까? 무엇을 많은 설탕을 뭐 해달라? 넣어달라. 그래서 put two of sugar in the water. 오케이. 그래서 여기 더가 붙은 이유는 그렇죠. 두 번째 이유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네 눈에 보이는 그 물. 그렇습니까? 두 번째 이유 너알나 알이죠. 니 달걀 내 달걀 아니고요. 너도 알고 you know I know 됐습니까? 오케이. 자, 라츠오브에 대해서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죠? 됐습니까? 라츠오브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머치죠. 슈가 셀수 없으니까 put much sugar in the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 전체적인 구조는 put A in B입니다. put A in B 하면 A를 넣다, 어디다가? B 속에다가. put A in B. A를 B 속에 넣다. put lots of sugar in the water. 오케이. 이거 누가 하는 말?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백종원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안 하죠. 그러니까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백종원 엄마가 이제 뭐 가끔씩 그러잖아. 뭘 요리를 했는데 이거 백모씨 거 따라했다. 그렇죠. 그럼 좋습니까? 아닙니까? 또 어때요? 아무 생각 없어? 뭐그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또? 아,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다. 오케이, 그렇군요. 난 우리 엄마가 백종원 거 따라했다 그러면 정말 싫던데. 우리 엄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 요리 잘해요. 그렇습니까? 한 따라 해가지고 제발 좀 그만 좀 따라하라고 내가 막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아 여기서 이제 명사들 한번 살펴보면 여기 뭐가 보이고 슈가도 보이고 워라도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슈가는 1, 2, 3 중에 1이죠. 그렇죠? 워라는 1, 2, 3 중에 1이죠. 다 재료죠. 지금 이거 뭐할때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요리 같은 거할때 쓰는 표현이니까 요리할 땐 다양한 뭐가 필요해? 재료가 필요하죠. 그렇죠. 물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 명사가 많이 나오겠죠. 요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습니까? 요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뭐 술, 뭐, 뭐 설탕 한 큰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금 작은 뭐 작은 술, 작은 한 술, 뭐 작은 한 큰술 이상하네. 뭐 그런 거 넣으란 얘기죠. 스푼풀 오브 슈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한텐? 누가? 건강이 뭐하다? 매우 중요하다.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헬스. 누구에게? To him. Healthy라고 하면 안 됩니다. 헬스예요, 헬스. 헬스의 뜻은 뭐예요?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 헬스가 명사입니다. Health is very important to him.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아까 전에 뭐 듣고 싶다 그랬고 그냥 지나가는 기운이 확 드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요? 뭐가 문장에 뭐가 궁금한 거야? 주어가 궁금하니까 그냥 얘 대신에 올리고 뭐 바꿔 끼우고 물어보면 되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대요? What is very important to him? 하고 물음표만 붙이면 되겠죠. 무엇이 그에게 중요합니까? What is very important to him? Health is very important to him.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명사는 health가 보이고요. health는 1, 2, 3 중에 2번. 그쵸? 뭡니까?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추상 명사죠, 추상 명사. 러브하고 같은 급이죠. 오케이. 오케이, 뭔지 모르겠다. 넘어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되게 좋아하네요. 되게 좋아하니까 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포커스 11에 나왔던 것 중에 첫 번째 워럴급인 녀석들입니다. 워럴급인 녀석들만 모아놓고 얘기하는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종이 한 장은 A piece of paper. 통째로 외우란 말이죠. A piece of paper. 예, A paper of paper 하면 안 되고요. A piece of paper.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물한 병. bottle of water죠. 그렇죠? glass of water는 어떻게 해야 돼요? glass of 물한 잔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물두 병은 뭐예요? 물두 병. 그렇죠. 2하고 bottles 하죠. 2 bottles of water. 그다음에 피자 한 조각. A piece of pizza 해야 되고요. A pizza 해야 되고 애기용은 뭐 된다? A slice of pizza도 가능하다. A piece of pizza, a slice of pizza.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커피 뜨거워. 보통 일반적인 커피.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요.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커피는 뜨거워, 차가워. 그래서 커피. 됐습니까? 오케이.
컵은 어떻게 생긴 거다? 이렇게 이게 달려 있는 거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A cup of coffee.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 어울리나요? 이 김나는 모양 어울리나요? 김나는 모양 1번이 어울려? 2번이 어울려? 둘다 어울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거에 뜨거운 거 담아서 마시면 뜨겁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그래, 뜨겁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건 되도록이면 이렇게 생긴 거에 담아야 되겠죠. 컵입니다, 이거. 예. 손가락이 이렇게 굵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도 컵하고 한국 사람들은 뭐 컵이랑 글래스를 집에서 구분 안 하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glass of coffee인지, 예? 뭐, 구분해서 쓴답니다. 됐습니까? 언어 자체 이렇게 되죠, 언어 자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그 글래스라 그래요, 머그 컵이라 그래요. 머그 컵에 이거 안 달린 거 봤어요? 다 달려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걸러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뭐 그녀가 주스 한잔 마신다는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스는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운 주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마음의 준비가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She drinks a glass of juice 하면 되겠죠. 좀 이따가 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뭐라고 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이거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이거 한 덩어리죠. 근데 개수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needs 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그는 뭐가 필요하단 얘기입니까? 종이 한 장이 필요하단 얘기죠. 그래서 그는 종이 한 장이 필요하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piece of paper 되겠죠. 자, a piece of도 되고 a slice of도 되는 애들이 있었어. 그렇습니까? a piece of도 되고 a slice of도 되는 건 a slice of 뭐 이런 거 있었죠. 피자 또 뭐? 그렇죠. a slice of bread, a piece of bread 빵한 조각. 그렇죠. 치즈도 되고. 그렇습니까? 이런 애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keep 뭐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이 어가 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더라. 세 가지가 확실히 원입니다. 애매한 원입니다. 얘는 원이 아니고 every가 every입니다. 이게 있었죠. 근데 얘들은 확실히 원인 애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please give me 뭐 했네요. 그렇죠? sheet가 뭔 뜻이에요? sheet 이거 말고요. 됐습니까? 이건 욕이고요. 시트는 뭘 세는 단위냐? 시트가 우리가 저 책할 교과서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시트는 무슨 뜻이냐? 장 이런 뜻이야. 장. 보통 뭐를 셀때 쓰느냐? 클로스를 셀때 씁니다. 클로스. 그렇죠. 종이를 셀 때도 써요. 클로스나 페이퍼 셀때 쓰는 겁니다. 클로스가 뭐예요? 클로스? 옷? 옷 아닌데요? 옷은 얘인데요. 클로즈나 클로닝의 옷인데요. 얘는 옷감이죠. 천입니다. 천. 근데 천은 클로스고 옷은 클로즈라고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이때부터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이상한 짓을 막는 예방 접종입니다. 입이 뭐예요? 입 마우스죠. 복수형은 제발 이짓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ES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클로스가 천이고 클로즈가 옷이니까 애들이 뭐라 생각하는 거냐? 아, 천이 복수 여러 개 있으면 옷이 되니까 복수형 했는갑다. 이거 복수형이 아니야, 이거. 알겠습니까? 복수형이 아니고 그냥 다른 단어인 거예요, 이건. 네? 이거? 옷은 뭐? 아, 옷의 복수형이 뭐냐고? 자, 옷은
경우에 따라서 셀수 있게 쓰기도 하고 셀수 없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 다루는 거야. 근데 보통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푸드하고 똑같은 이유로.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프루트하고 똑같은 이유로. 과일, 음식, 어떨 때는 프루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푸즈 하기도 한다 했죠. 종류를 얘기할 때는 복수를 쓴다 했어. 그렇습니까? 그렇구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옷은 클로스고 옷은 아니 참 옷감은 클로스고 옷은 클로즈인데 이렇게 하니까 아 TH에 ES 붙여서 복수형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입이 마우스니까 입들 하고 싶으면 ES 하는 애들인데 그게 아니라고요. 자 TH는 스, 즈, 쉬, 쉬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얘는 혀를 살짝 물고 드나 쓴 소리 내는 겁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쓰에요. TH는 혀를 물고 내는 소리입니다. 항상.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ES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미리 예방접종 한번 했는데 또 까먹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 이제 뭐빵한 조각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그쵸? 빵한 조각 달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Please give me a slice of bread죠. 됐습니까? 뭐 빵을 빵한 장, 빵두장 하진 않잖아요. 빵한 조각 해야 되겠죠. 오케이, slice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다? piece가 있다. a piece of bread, a slice of bread. 그리고 빵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덩어리란 단어, loaf란 단어도 있습니다. a loaf of bread. 지금 이 교과서에는, 이 교재에는 loaf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loaf도 많이 쓰입니다. 무슨 뜻? 덩어리란 뜻입니다. A loaf of bread. 빵한 덩어리. 그러면 빵두 덩어리는 뭘까요? 그렇지. Two loaves of bread라고. 푸 소리는 부즈 해야 되니까 two loaves of bread, a loaf of bread, two loaves of bread. 얘가 덩어리란 뜻이고 빵 같은 거, 뭐, 빵이나 치즈 같은 거, 치즈 한 덩이, 빵한 덩어리 할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한 조각 했으니까 지금은 piece of, a slice of 쓰는 중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커피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넣는다. I put 무엇을? Full of sugar. 어디다가? In the coffee. 난 커피에다가 설탕 한 스푼 넣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란 대답 듣고 싶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세 가지 하게 됐으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 오케이, 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개수가 궁금하죠? 개수가 궁금하면 맨날 How many glasses of juice does she drink? Many 뒤에는 꼭 books 와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glasses, How many glasses of juice does she drink? 몇잔 마시니? 그니까 계속 똑같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Pieces of paper does he need? How many pieces of paper does he need? 그 다음에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똑같죠? 이게 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Spoonfuls of sugar do you put in the coffee? How many spoonfuls of sugar? 됐습니까? How many spoonfuls of sugar? How many pieces of paper? How many glasses of juice? 오케이. 계속해서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매일 몇 잔의 물을 마신다? 8잔의 물을 마신다라는 얘기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8잔의 물을 마십니다. I drink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그러니까 I drink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가 뭐 돼가지고 어디 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아까 전에 좀 지민, 또 열심히 대답 안한 지민이만 시켜야지. 에잇이란 대답 듣고 싶다. 난 억울하다. 알겠습니다. 미시즈 스미스, 안만기라 왔죠? 미시즈인데요? She says 10
컵스 오브 커피죠. 스미스 아줌마가 커피 10잔을 판매하신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 lunch is just three pieces of cheese 하면 되겠죠. CHEESE. 그래서 그녀의 점심 식사가 오직 뭐밖에 없다? 밖에 없다. 다이어트 한다. 있습니까? 황제 다이어트네요. 그쵸? 황제 다이어트는 뭐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 하는 걸 황제 다이어트라 합니까? 어? 원푸드 다이어트? 또 되지만 황제 다이어트는 뭐 위주로 섭취하는 걸 황제 다이어트라 그럴까?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게 황제 다이어트죠. 치즈는 단백질이죠, 단백질. 뭐로 만들어요, 치즈? 그렇죠, 밀크로 만드는데 밀크 속에 온갖 게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뭐 위주로 남겨놓으면 단백질 위주로 남겨놓으면 치즈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위주로 남겨놓으면 뭐가 돼요? 버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are five pieces of cake on the dish. 그래서 다섯 조각의 케이크가 있다. 접시 위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A씨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습니까? A씨란 대답 듣고 싶으면 다 같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Do you drink every day? How many glasses of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맞습니까? 뭐 얘도 다 똑같습니다. How many cups of coffee does Mrs. Smith sell?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물었는데? Pieces of cheese is her lunch. 되겠죠. How many pieces of cheese is her lunch? 맞습니까? 치즈 몇 조각이 그녀의 점심 식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Pieces of cheese is her lunch. Just는 빼야 되겠죠. 그때는 물어볼 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물어볼 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이거는 해봐야 되겠죠. 5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이렇게 한동안 하니까 두번 됐죠? 뭐라고 부르면 된다? 케이크 are there on the dish? How many pieces of cake are there on dish? 그다음 문장을 완성해라. 자, 이거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케이트가 몇 잔의 우유를 마신다? 한 잔의 우유를 마신다. 언제마다? 매일 아침마다. 케이트가 마십니다. Drinks 무엇을? A glass of milk every morning. 그렇죠? He drinks a glass of milk every morning. 그래서 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또 how many glass 하는 애 있을까 봐. 됐습니까? How many glasses of milk입니다. 왜 집중을 못 하나? 눈이 또 아파요.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어? 더워? 오케이. 또 이게 아닌데? 일단 계속해서 나는 뭘 산다? 와인 두 병을 산다. 누구를 위해? 아빠를 위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아이가 20살 넘으면 가능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산다. I buy 무엇을? Two bottles of wine. Bottles of Why?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For my dad. 맞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너우랑 애드가 뭐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애드가 더하다란 뜻인데 요리할 때 뭐하고 같은 뜻? put하고 같은 뜻이죠. 더해란 얘기, 너우란 얘기하고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뜻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같이 쓸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넣어주세요. Please add 무엇을? Three salt, 3 spoonfuls of salt.
그래서 소금 3스푼을 넣으라는 얘기죠. Please add 3 spoonfuls of salt.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먹을 수가 있다. I can eat. 저 그러면 보니까 뭐 피자 몇 조각? 대단한 놈이네요. 그렇습니까? I can eat 10 slices of pizza. 오케이, 그래서 10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10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Can you eat? 안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까 한번 정리했는데요. 어원에서는 이거는 몇 가지? 세 가지. 확실히 뭐입니다.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애매한 그걸 보고 불특정한 단수라고 그랬죠. 이게 조금 우리 말에선 좀 생각하기가 어렵다. 한 단계.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느낌으로써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절대로 그렇죠. 원이 아닌 every 또는 per 뭐뭐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세 가지 이유로 언이 사용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문장이 몇개 나올 거라고 했습니까? 문장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불특정하니 그런 느낌이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를 쓸 거냐, 언을 쓸 거냐는 글자 규칙, 소리 규칙, 소리 규칙. 여기에 대해서 소리 규칙이었고요. 정리 먼저 해보면, 자, 뭐하고 뭐하고 다르다 그랬어. 뭐하고 뭐에 우리말의 뭐하고 우리말의 모음과 영어의 모음이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일단 영어의 모음인 것과 영어 모음이 우리말의 모음이지만 영어 모음이 아닌 거 정리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었다? 뭐 we라든지 were라든지 where라든지 뭐 이런 소리 나는 것들이 있었죠. 뭐 where 이런 소리 나는 것들. 이거랑 그다음에 야, 요, 요, 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혹시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이거 발음을 우리말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ear. 그렇죠?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ear. 됐습니까? 이거는 없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ear. 자, 어쨌든 이게 없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음이라고 생각되죠? 근데 이걸 발음 기호 살펴보면 발음 기호 실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ear라고 발음하지 않고 잘 들어보면 year 이렇게 발음합니다. year. 자, 여기 보면 마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J처럼 생긴 단어가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이게 여란 발음이라 했어요. Year. year 이죠 year. Year. 그 다음에 또 Y로 시작되는 다른 단어 볼까요? 얘도 발음을 기호를 보면 여기에 J처럼 생긴 게 있고 이게 짧은 짝대기라고 제가 초딩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라는 발음 기호거든요. A처럼 생겼는데 아에 짧은 짝대기 붙이면 야가 되는 거죠. Yacht. Yacht. Yacht 이거죠. 영국 사람이 좀 빡세게 발음하는. Yacht. Yacht 그렇습니까? Yacht. Yacht. 자, 어쨌든 이 Y가 모음 글자 앞에 있을 때입니다. A, E, I, O, U가 모음 글자죠. Y가 모음 글자 앞에 있을 때 이게 역라는 반자음이라는 소리 된다 했어요.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닌 반자음.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언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점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어야, 언 이어야. on ear 됐습니까? on ear 입니까? 아니죠. 어이어라고요. 어이어 얘가 이가 모음이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어이어 해야 된다고요. 1년 동안이 그래서 뭐예요? for a year 하죠. 됐습니까? on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on 이런 내용들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an apple 애 소리는 확실히 자 뭐야 그 모음이죠. 그다음에 먼 하우스 a house. 오케이. 자, H로 시작되게 연달아 나 있는 이유가 있죠. 먼 아워 an hour. 그래서 얘는 흐 소리가 나지만 얘는 무음이죠. 무음. 아무 소리 나지 않기 때문에 hour, an hour. 그다음에 먼 유니폼 어 유니폼. 여기에 유 소리 있죠. 유 소리는 우리말의 모음이지만 영어엔 자음이 있습니다. 어 유니폼. 그러면 나는 5번 문제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엄브렐러? An umbrella. 됐습니까? 얘는 어 소리이기 때문에 모음이죠. 됐습니까? 다 알죠? 그쵸?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5번 문제이고 6번 문제는 뭐 할까? One ear. A ear. 됐습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라 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민주체인 언의 의미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오케이. 그래서 add a glass of milk.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우유 한 잔을 첨가하시오 라고 했죠. 그럼 1, 2, 3 중에 뭐? 그렇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dd one glass of milk. 계속해서 he's a college student. college가 뭐예요? 오케이. 이런 거 찾아보지도 않죠, 에이?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컬리지를 안 찾아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드리는 선물은 맞나? 왜 이렇게 갑자기 숙제를 냈는데? 그렇죠. 선생님들. 내가 하라고 시킨 건 아니야. 자, 뭐 그건 그렇게 뭐큰 숙제 낸거 아니고 여러분들 단어 좀 찾으라고. 예. 자, 이 단어들이 물론 단어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 얘들의 뜻을 찾아보면 뭔가 공통점이 보일 거예요. 됐습니까? 얘들의 뭔가 공통점이 있을 거야. 그렇습니까? 얘들을 찾아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뜻을 각각 찾아보면. 됐습니까? 일단 뭐 뜻을 찾아서 써주세요. 됐습니까?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번역기 돌리면 금방입니다. 됐습니까? 주제는 문법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기간은 금요일까지 하면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도 또 하고 와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학교 선생님도 안 쓰죠? 쓰는 학교도 있습니까? 그만 좀 따라하라 그래.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s a college student. college의 뜻은 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he's a college student의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대학생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 2, 3 중에 그렇죠. 불특정한 하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buy an orange for lunch. 뭔 뜻이니까 누가 뭐 한답니까? I가 buy 한대죠. 뭘 buy 한대요?
on orange를, 그 다음에 for lunch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점심을 먹기 위해. 점심 식사로서,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죠, why. 또는 for what이죠. For what.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For what. 왜? Why.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1, 2, 3 중에 1초 한개 산다는 얘기죠. How many oranges do you buy for lun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eat three meals a day.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we가 먹는데요. 뭐를? 세 끼를 먹는데죠. 뭐마다? 그쵸. every죠. every 또는 뭐? per day, a day.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세끼 먹는다. 오케이. 보통 두끼 먹지 않나요, 사람들? 저세끼 먹으세요. 드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나 언이 들어갈 알맞은 자리에 그러면 I am 뭐뭐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왜죠? 나는 외동이다 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 오케이. 그래서 나는 외동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I am an only child이죠. 오가 모음 아닌가요? I am an only chi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뭐? 1번이다. 자기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죠. 됐습니까? 뭐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내 소개하는 거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죠. I'm an only child. 1번과 2번 사이에 어딘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결국 문상이 완성되면 무슨 얘기야? 그는 어디에서 일한다가 돼요? 우체국에서 일한다죠? 그쵸? 그러면 그는 우체국에서 일한다. In a post office야, in an post office야. 당연히 어죠.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나요? He works in a post office. 그래서 이 어는 1, 2, 3 중에 확실하게 2번이죠.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이게 완성되면 저것은 뭐다? 그렇죠. 저것은 맛있는 바나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just banana. That's a delicious banana. 그 다음에 she visits가 보이고 her grandparents가 보이고 once가 있고 그러면 이게 문장이 완성되면 그녀가 뭐 한대요? 방문하죠. 그녀의 조부모들을 얼마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그 문장이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 She visits grandparents once a week야, once a week야. 자, 얘가 위 소리면 영어의 자음이지 모음이 아니죠. 맞습니까?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 어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너무 뻔한 every의 뜻이죠. Once every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자,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이거. 이거 꼭뭐 같다, 그치? 왜? 왜 웃지? 뭐 같은데? 볼록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냥. 그쵸? 이게 모음인지 몰랐다니 실망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왜 저러지? 왜 그래? 저 모음입니다, 모음.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그래서, a year has 12 months.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1년이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어요? 그렇죠. 1년은 12달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뭐를 뭐로 고쳐야 된다? 자, 그렇게만 쓰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on year가 아니고 뭐다? a year다. 됐습니까? 오늘 어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year를 봤을 때 그런 여러분들의 뇌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a year has 12 months. 됐습니까? 자, 그럼 months 보이죠, 이거?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th로 끝난다고 es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s만 쓰면 복수형 된다 했어요. year had 12 months. 12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2번 문장은. 동물원에 원숭이가 있다. 그러면 동물원에 원숭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가 좀 자연스러워요? 여러 마리 있다는 표현이 자연스러워요? 여러 마리 있다는 표현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There are monkeys in the zoo. 그래서 a monkeys를 y로 끝났으니까 y를 뭐로 고친 다음에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주면 되겠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어, monkeys를 monkeys로 해야죠. 어? 그치, 승빈아? 뭐 이래도 내고 저래도 됩니까? 그건 모른다는 얘기죠. 압니까? 아는데 왜 엉뚱한 거에 이렇게 선생님이 맨날 낚시질하면 낚시질에 걸려가지고 버둥버둥거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죠. 확실하게 좀 아세요. 자, 그 다음에 He is not a honest man.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싶죠? 그쵸? 그러면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제대로 하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답을 저 그냥 어를 on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a honest man을 뭐로 고쳐야 된다? an honest man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기억에 좀 더 정확하게 남습니다. 이 on을 쓰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man 때문에 쓰는 건데 여기에 honest라고 저 h가 소리 안 나고 아 소리 모음 소리죠. 그 때문에 an honest man 해야 된다. 이거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미스 씨는 영어쌤이다 라는 얘기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럼 스미스 씨는 영어쌤이다 하고 싶으면 Mr. Smith is an English teacher. 그래서 여기에 an을 쓰는 이유는 English 때문에 쓰는 거야? teacher 때문에 쓰는 거야? teacher 때문에 쓰는 거죠. 영어 하나입니까? 선생님 한 명입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3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걸 물어놨죠 지금. 그러니까 man 때문에 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모음 소리 나니까 어를 못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teacher 때문에 어를 써야 되는데 English가 모음이기 때문에 어를 못 쓰고 an 쓰는 거죠. 이런 문제 주의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각각 어가 사용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2번 문제는 어가 사용된 게 없죠. 그러면 여기에 a year has 12 months는 1, 2, 3, 3가지 이유 중에 뭐 때문에 쓴 어예요? 1번이죠. One year has 12 months죠. 됐습니까? 1년은 12달을 갖고 있다. 이건 one이죠. one. 그 다음에 2번 He is an honest, he is not an honest man 할 때 on은 1, 2, 3 중에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똑같이 2번이죠. 그렇습니까? 불특정한 하나를 가리키는 on.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on을 정리를 자 더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도 정리해봅니다. 더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뭐가 있더라? 그렇죠. 문장이 몇 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장이죠. 두 문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아까 말한 것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요 셀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다 그랬어. 지금 뭐 붙이는 규칙이야? 더는 개수랑 상관없다 그랬죠. 됐습니까? 더 워러도 된다 했고 그 다음에 더 러브도 된다 했어. 더 러브.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쓸까? 너 날 문 좀 닫아달라. 창문 좀 열어라. 이런 것도 할 때. 됐습니까? 너 할 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뭐 구미 이런 거죠. The sun 이런 경우죠. The sun, the sky, the moon. The sea 이런 것들 더 문입니다. M-O-N The sea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뭐가 있었더라? 더 있나? 그렇죠. 반대로 갔죠.
뭐를 뭐 한다? 악기를 연주한다. 일 때. 악기를 연주한다. 일 때. 네가 얘기한 거 거꾸로 했죠. 그렇습니까? 악기를 연주한다. 일 때. 더를 쓴다 했죠. 다른 게뭐 빠뜨린 거 있나요?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였는데. 그치.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치. 뭐가 빠졌을까? 오케이. 문제를 풀면서 볼까요, 그러면? 자, 그래서 더가 알맞은 곳에서 더를 체크 표시하지 말고 더를 쓰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완성하면 그렇죠. 지구는 둥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The Earth is round 하면 되겠죠. The Earth is round. 그러면 여기 나왔던 1, 2, 3, 4 중에서 3번이죠. The Earth, The Sun하고 똑같은 이유. 뭐, The Sun 대표를 The Sun 소환하면 되겠네요. The Sun 하듯이 The Earth is round.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은 뭐 해달라? 창문 좀 닫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창문 좀 닫아주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Close the window, please. 그럼 1, 2, 3, 4 중에 2번 너알 날이죠.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창문 좀 닫아달라. 그 다음에 3번 이게 완성되면 에마가 첼로를 얘 셀로가 아니고 첼로입니다. 그러니까 켈로도 아니고 셀로도 아니고 첼로야. 오케이.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프랑스어는 C가 취 소리 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에마가 첼로를 엄청 연주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에마 첼로 very well. 그래서 1, 2, 3, 4 중에 4번 악기 연주하다죠. 그냥 악기이기 때문이 아니고 악기 연주하다이기 때문인 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빠뜨렸던 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4번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수련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kind 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문장 완성되면 어떤 누가 어떻다? This school의 students가 어떻다? 친절하다. They are kind. 걔들 친절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알맞은 자리는 어디? The students in this school are kind. 이 학교 학생들은 친절합니다. 그래서 얘는 5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5번은 뭐인 경우? 수식어. 됐습니까? 무슨 시가 있어서, 어떤 시가 있어서. 이 세상 모든 학생들이 다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특정한 학생들이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수식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특정해질 수밖에 없다. 특정해짐. 수식어가 들어가면 특정한 것이 된다. 특정한 것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 같은 거 있으면, 디스라든지, 뭐, 마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This my school 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죠. My the school 본 적이 있습니까? The my school 이런 것도 없고요. 이런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뭐도 안 쓰고 뭐도 안 쓴다. 이거를 문법적으로 넣으면 지시 형용사나 소유격이 있으면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문법인데요. 그렇게 익히는 것보다는 The my book 난본적 없어요. 됐습니까? This my book도 본적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this book. My book, 이럽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다 쓰지 못한다. 됐습니까? 이건 좀 이따가 뭐, 더를 쓰지 않는 거, 우리가,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쓰는 거할 때, 여기다 끼워 놓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언, 더 중에 알맞은 거 써라. 오케이. 그래서, 일단, is it raining? 뭔 소리예요? 비 내리는 중이다. 그러면 뒤에 올 말은 나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I need an umbrella. 그럼 얘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찾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이유 중에 뭐? 2번이죠. 됐습니까? 뭐면 없다. 뭐면 상관없다. 나는 뭐만 있으면 된다. 특별한 우산이 필요한 거야. 우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불특정한 하나란 말이죠. 비가 오고 있어요. 나는 우산 하나가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도 아니고 에브리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뭔가입니다. 불특정한 하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학원 왔는데 갑자기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학원에 오면 뭐 우산 안 들고 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 언니나 동생이나 언니가 해줄 리는 없고 바쁘시니까 그렇지. 그렇죠? 동생이나 엄마가 아니면 뭐 누나가 우산을 갖다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우산을 갖다 줬는데 그 우산이 아니냐고 막 화냅니까? 어? 뭐면 상관없어 그냥. 아무 우산이나 우산 하나 갖다 주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를 안 쓴다? 더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게. 알겠습니까? 네, 나는 꼭 그 우산이라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더를 써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아무 우산이나 하나 갖다 주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쓰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됐습니까? 그게 불특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장, 2번 문장 완성되면 그들이 어찌 뭐 할 거랍니까? 그들이 어찌 함께 뭐 할 거다? 플룻을 연주할 거다 라는 문장 표현하면 They will play the flute together. 그들이 함께 플룻을 연주할 거다. 그래서 얘는 저 1, 2, 3, 4 중에 4번인가요? 악기 됐습니까? 더의 네 번째 규칙 악기 연주죠. 얘는 어의 두 번째 규칙 불특정한 하나. 자 그럼 여러분들 뭐 그동안 이 과를 하기 전에 왜 여기 어가 있는지 왜 여기 더가 있는지 궁금했잖아. 확실하게 그 궁금증을 풀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완성하면 누가 뭐 한다면 지구가 이동을 하는데 뭐 주변을 태양 주변을 이동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문장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됐습니까?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그럼 얘는 1, 2, 3, 4 중에서 따지는 거죠? 1, 2, 3, 4, 5 중에? 그렇죠. 3번이죠. 뭐와 같은 이유? The sun하고 똑같은 이유. 됐습니까? 지구상 하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쉼표가 하나 있네? 아니 저 쉼표란다. 마침표가 있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앞에는 뭐라 그랬고 I have a book. 그 다음 뭐? Interesting. 됐습니까? 그러면 더를 쓰는 세 가지, 아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 1번이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됐습니까? 그니까, 이 어부터 얘기한 건가? 얘는 1, 2, 3, 4 중에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예요? 2번이죠. 불특정한 하나죠. 처음 얘기했다니까? 됐습니까? 책 한 권 갖고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어떤 책이 하나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나는 책 한 권밖에 없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나에게는 어떤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재밌더라. 불특정이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 각각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의 세 가지 이유, 더의 다섯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장. 뭐의 뭐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우리 반 교실에 문짝이 부서졌단 얘기죠. 그쵸? 그럼 우리 반 교실 문짝이 부서졌어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Oh, my classroom is broken. 그러면 더를 쓰는 우리가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 오케이. 우리가 정리했던 건 다섯 번째였죠. 우리가 얘를 빼먹었잖아요. 됐습니까? 뭐가 있는 경우? 수식어가 있는 경우죠. 수식어가 있는 경우. 이거 안 보입니까, 이거? 이 세상 모든 문이 다 부서졌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문이 부서졌답니까? 특정한 문이 부서졌대죠? 그 특정한 문을 뭐를 가지고 특정하게 만들고 있어? Oh my classroom. 그렇죠. 수식어를 사용해서. 됐습니까? 수식어 들어가서 어때졌다? 특정해졌죠. 특정됨.
그다음에 얘는 뭐 우리가 정리 안한 이유네요. 그렇죠? 이번 문장 완성되면 우리가 뭐 한다? 산다. 어디 산대요?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산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산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 Same apartment building. 자, 이번에 더는 우리가 정리한 게 아닌데 뭐냐면 더를 좋아하는 형용사가 있어. 그렇죠. 뭐 그냥 same이라는 건난본적 없고 항상 the same이더라. 됐습니까? 더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더 베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더 베리. 더 베리. 자, 여러분 베리가 매우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더 베리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베리가 무슨 뜻도 있다. 얘가 여러분들 매우란 뜻으로만 알고 있지만 바로 그 사람. 얘가 바로 그란 뜻도 있어. 더 베리가 그 매우 남자 아니야. 바로 그 남자야. 더 베리맨. 얘가 어떤 시로도 쓰인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그다음에 또더 좋아하는 애들은 또 뭐가 있느냐? 더 좋아하는 경우에 더 퍼스트 맨. 이런 것도 더 좋아하죠. 그렇죠? 첫 번째 남자, 더 퍼스트 맨. 그다음에 더 베스트 워먼. 무슨 급? 최상급도 더 좋아하죠. 있습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경우를 정리를 안 해놨었거든요. 여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더를 좋아하는 경우. The first man. The best book. 됐습니까? The same book. The very book. 바로 그 책. The very book. That is the very book. 저게 바로 그 책이야. 됐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다. 더를 쓰는 여섯 번째 문제 풀면서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3번 문장, I will live in the same apartment building. 그래서 same 때문에 더를 쓴다라는 거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파트 건물에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이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서쪽으로, 웨스트가 서쪽이죠. 서쪽에서 뭐 한다? 그렇죠. 이 셋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셋이 진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루즈 이러지 마세요. 이 루즈하고 다른 뜻이죠. 한글은 똑같지만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 그럼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라는 표현 완성하면 어떻게 된다? Sets in the west. 그래서 더가 더 선이 있고 더 웨스트가 있는데 이유는 똑같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정리했던 것 중에 뭐? 그렇죠? 3번이네요. 더 선. 더의 세 번째 이유. 더 선. 그 다음에 2번, 아니 3번에 4번은 문장이 두 개네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문장은 뭐고? She has a cat. 계속해서? The cat is very cute. 그러면 어른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어의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2번이죠. 원이 아니고 아직도 느낌이 안 오나 봐요. 불특정이잖아요. 불특정. 그녀에게는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녀에게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에 얘는 더가 여섯 가지 이유가 있죠. 그중에서 첫 번째 아까 그거 됐습니까? 이렇게 각자 주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체국에 취직했다. 저 우체국에 취직하면 여러분들 뭐 편지 분류하는 업무 처음에 뭐 직급이 높지 않은데 이런 허접한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편지 막 몰라 귀찮아요. 아무 데나 막 넣으면 돼요? 더라는 편지가 왔어. 너가 분류해야 될 통은 몇 개야? 여섯 개야. 됐습니까? 정확하게 분류하세요. 뭐 때문에 사용된 더고, 뭐 때문에 사용된 언지. 그다음 계속해서 하늘이 높다란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렇죠? 그럼 하늘이 높다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고? 더
sky is high 라고 하면 되겠고, the sky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더를 사용한 여섯 가지 중에서 몇 번째? 그렇죠. 더의 3번이죠. 뭐하고 똑같은 이유? The sun. 뭐가 똑같은 이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은 반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스럽게 하면 누가 뭐한다? 우리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있다. 어디에 있다? 같은 반에.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있다. We are 어디에? In the same class. We are in the same class. 그러면 여기서 현문 벤치를 할 건 뭐? The same class. 뭐, the를 사용하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 그렇죠. 여섯 번째 이유.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유죠. The same, the very, the first, the best. the를 좋아하는 표현. 그 다음에 그는 기타를 연주한대요. 그렇죠. 누가, 그가, 무엇을, 기타를, 뭐한다? 연주한다. 그럼 그는 연주합니다. 아직도 he play 하는 사람은 없겠죠. he, 더 기타, 구이타. 기타 하도 스펠링 안 헤어져서 저는 구이타라고 외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형광 배치를 해야 될건 뭐고? 더 기타고. 더 기타 해야 되는 이유는 4번이죠. 그냥 악기가 아니고 악기를 연주하다. 오케이, 그래서 저한테 접시 좀 건네주세요. 그러면 이제 좀 공손하게 하려고 please로 시작하겠죠. please는 끝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please, 뭐, 이제 동사 pass, 누구, pass me, the dish. 하든지. 자, 이거 지금 뭐하고 똑같냐. give A, B하고 똑같죠. A에게 B를 준다. 근데 give A, B는 뭐로 표현해도 된다 그랬더라.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please pass me the dish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please pass pass what? the dish where? to me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음에 드는 걸로 알아요. please pass the dish to me. please pass me the dish. 됐습니까? 여기서 형광펜 칠해야 될 건 뭐고? 더 디시고요. 더 시디, 더 디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 오케이, 두 번째죠. 오케이, 뭐예요? 너알 나알이죠.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접시가 지금. 됐습니까? 접시 좀 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막 찬장이 가갖고 막 접시 지어 꺼내는 게 아니고, 접시 좀 줘요. 접시 주는 거, 이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됐습니까? 너알 나알이죠, 이건.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가는 게 좋겠죠.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됐습니까? 방금 전에는 어를 쓰는 경우, 더를 쓰는 경우 정리했고, 이번에는 뭐도 안 쓰고, 뭐도 안 쓰는 경우, 어도 쓰지 않고, 더도 쓰지 않는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해볼까? 기억나는 대로. 일단 어를 안 쓰는 경우는 어머니는 없죠. 그쵸? 뭐 그런 거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될 수 없는 명사 앞에 어는 안 쓸 거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를 안 쓰는 경우는, 응? 식사명. 식사명. have lunch야, have lunch야, have the lunch야. 하지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have a delicious lunch는 가능한데, 이게 뭐의 경우다? 식사명에 안 쓰는 거에 예외라 했죠. 어떠한 뭔가 좀 특정한 좀 꾸며주는 말이 붙으면 have a delicious lunch 할 수도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고, 과목도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운동을 하다란 표현일 때 운동하다, do yoga, do taekwondo, play socc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응? 그렇죠. 용도대로 쓸 때. 그렇죠. 용도대로 사용. 그래서 뭐 자러 가다, go to bed.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근데 바이버스는 뭐 같다? 오너 버스나 온더 버스랑 같다 했습니다. 이거 주의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마이나 디스 같은 게 있을 때. 됐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냥 my book, this book 하지 a this book, a my book 이런 거 없다. the my book 이런 거 없다.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쓰지 않는다. my book, this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였어요. 그쵸? 안 써놔도 좀 이따가 몇 번이냐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몇 번인지 물어보고 계속 볼 거예요. 문법을 할 때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아, 난 천재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식사일 때, 과목일 때, 운동하다일 때, 용도대로 쓸 때, 그 다음에 마이나 디스 같은 게 있을 때요. 더를 쓰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난 매일 아침 먹는다라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Must every day. 그러면 몇 번? 1번이죠. 됐습니까? 식사명이죠. 그 다음에 she goes to school by bus.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몇 번? 4번. 용도대로 쓰는 거죠. 용도대로. 자, 그녀가 버스 타고 어디 간다는 얘기야? 학교를 가는데 뭐 하러 간다는 얘기야? 뭐 하러 간다는 얘기죠. 여기 바이버스도 마찬가지 용도대로죠. 버스 가지고 뭐 캠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타고 어디 가는데 쓴단 말이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they play the drums together. 그래서 이번엔 the를 쓰는 뭐 악기죠. 악기를 연주하다 표현이기 때문에 4번이었나요? 뭐 그렇죠. 뭐 그거 꼭 번호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 이유가 있었다. 됐습니까? 그 중에 악기다. 그 다음에 he sleeps 8 hours a day. 그럼 얘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3번 every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by plane. 또 airplane 해도 상관없고요. by airplane, by plane.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on a plane. 그 다음에 자러 가다 go to bed. 농구하다 play basketball. 점심 먹다 have나 있으면 되겠죠? have 할게요. have lunch. 그래서 얘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다가 3번이었고요. go to bed 용도대로 4번. 그 다음에 얘도 비행기 타고 용도대로 4번이죠. 용도대로 운동하다 다음에 식사명 그 다음에 we study math at school. 우리는 학교에서 여기 at school도 여기에 어나 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용도대로 쓰는 거죠. 이거 4번 용도대로 S쿨은 용도대로였고 그 다음에 얘는 과목명이었죠. 과목명은 2번이었나요? 그다음에 He has dinner at 7 p.m. 그는 오후 7시에 저녁 먹는다. 그래서 얘는 식사명 1번이죠. 그 다음에 I play with Kate after school. 그래서 얘 뭐대로 용도대로죠. 용도대로 쓴 이후에 학교 용도대로 쓴 이후에 Kate랑 같이 논다. My mother goes to work on weekends. 아이고 안 됐다. 엄마는 주말마다 뭐 하러 가신다? 일하러 가신다. 됐습니까? 누구 엄마 비슷하네요. 그래서 뭐 용도대로. 그다음에 계속해서 he goes to school by subway. 4번 용도대로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ey play baseball. 2번이었는 뭐요? 이게 뭐 하여튼 안 쓰는 경우 중에 뭐 운동하다 표현.
They play baseball on the ground. 그들은 그 운동장에서입니다, 이거. 그 운동장에서 야구를 한다. 그 다음에 미시즈 베이커 고즈 투 처치 온 선데이. 일요일마다. 그래서 4번에 용도대로죠. 교회 예배 보러 간다. 교회 라면 먹으러 가는 거 아니고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교회 라면 먹으러 가는 애들. 그다음에 she teaches music at an elementary school. at an elementary school 어디에서?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친다? 음악을 가르친다. 그래서 무슨 명칭? common 명이죠. 그래서 안 쓴다. 오케이. 정리 한번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